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 2차전지 어떤 그 인프라는 계속 구축되어야 될 것이고 심지어 뭐 100여 개까지 회사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현재 14개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엄청 지금 다 빈 땅이잖아요. 네. 그냥 뭐 마음 먹으면 회사의 뭐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것 같고 더군다나 LG화학에서 배터리 공장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하청 기업으로서 수도 없이 많이 올 것인데 그만큼 위험성도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새만금 개발청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주력을 할 뿐이지 안전이나 이런 대책에는 전혀 뭐 그런 신경 쓸 만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무엇보다도 이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뭐 여수 화학단지나 이런 데처럼 위험한 기업들이 집중되어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민간인들은 일반인 살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이렇게 계속 건설하고 하는 노동자들 또 인근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좀 더 당국에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대책을 먼저 확실하게 세워주고 기업 유치 총력 활동을 하면 시민이나 도민들도 더욱더 같이 협력해서 한 목소리를 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민선 8기 들어서 전라북도가 이제 많은 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원재 수소 산단이라든지 또 새만금의 2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는데 아주 총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 노력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민단체 입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 공장 앞에 나와 있는데 어느 특정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권, 안전권 그런 면에 있어서 2차전지가 지금의 산업계에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있어서는 충분히 중심에 있는 게 맞고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수소연료전지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를 경험을 하고 있고 특히 군산에서 이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남대진 위원장님과 지금 이곳 새만금 산업단지 현장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행히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인근에 이제 주민들의 주거 공간은 없습니다만 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안전한 이 작업 환경 그리고 더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한 노력들 앞으로 이제 아까 그 정말 네 개의 지자체가 경쟁을 해서 새만금의 2차전지 특화단지가 들어왔을 때 환영을 하면서도 그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을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측면에서 어떻게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돈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권리 감독을 또 해야 되는 것인가 좀 구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전라북도 도민이나 군산 시민들은 새만금 사업을 30년 이상 바라보고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로 바다도 갯벌도 다 없애고 만들어지는 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정말로 깨끗하고 청정하고 최첨단인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솔직히 계속 고대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물론 2차 전지 사업이 뭐 제2의 식량이다. 뭐 반도체와 보건과는 이제 그래도 기대를 엄청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군산은 특별히 화학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전체에 있는 기업, 화학 기업 중에 60%가 지금 군산에 몰려 있는 정도인데 더군다나 앞으로 뭐 수십 개 또는 100여 개까지 몰려온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민간인들이 살지 않는 산단에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보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고 났을 경우에도 시청 관계자로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 문자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뭐 그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서 가스가 보통 한네 가지 이상의 유해물질 사용한다 하는데, 여러 가지 배관이 있으면 그 배관마다 지정된 물질이 다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뭐 A는 뭐 1번의 물질이 흐르고, 뭐 B는 뭐 2번의 물질이 흐른다더니. 그런데 분명한 것은 파이프가 균열이 되었고 유해 물질이 누출이 돼서 앞뒤 밸브를 잠갔다고 그러는데, 2시간 동안 무슨 물질이 누출되었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배관에서 연기가 풍풍 나니까 일단 살수 작업을 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어떤 물질에 따라서는 살수 작업으로 가능해서 제독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물과 반응을 하면 제2차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일단 살수 작업을 해 놨다. 그리고 나서 2시간 동안 무슨 물질이 누출되는지 모른다 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말씀드렸지만 파이프마다 지정된 물질이 흐르고 그 어느 파이프가 균열이 됐고, 거기서 샜으면 아이 파이프에는 어떤 물질이 흐르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 물질이 샜구나라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파악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린다?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파이프의 어떤 이음새 용접 부위나 밸브를 연결한 부위가 아니고 이른바 생살이 터졌다는 거예요. 전혀 터지면 안 되는 멀쩡한 부위가. 그런데 그 터질 원인이 뭐냐? 110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해 터졌다. 그러면 그 고열이 항상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 순간만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고열이 발생해서 터진 것인지, 또는 배관 자체가 불량품인지,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발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회사가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계속 들어올 건데,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원인, 이런 것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기업이 몰려온다. 그러면 시민들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생긴 이 발생한 이 문제만이라도 가지고 정확한 원인, 그다음에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뭐 정말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해놓고 유치에 열을 올려야 된다. 그런 것이죠, 시민들 생각은. 아시다시피 지금 군산 지방산업공단에서 몇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화학방제센터가 익산에 있고 거기서 출발을 하면 아무리 빨리 오다 4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유해물질이라고 하는 특성상 불과 골든타임 1, 2분이거든요. 그 안에 어떤 방제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3, 40분이 경과할 때까지 겨우 물이나 뿌리고 뭐 대처할 능력이 없다면 정말로 엄청난 재난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저희는 화학방제센터가 군산으로 전체 옮겨 오는 것이 뭐 불가능하다면, 어떤 출장소 개념으로라도 해서 산업단지 내에 또는 뭐119 안전센터나 이런 데에 방제팀을 상주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해왔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권들의 어떤 간접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이거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뭐 안전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의 뭐 그런 무성의한 그런 답들이 들려오더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지금 표시되지는 않았는데 불산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뭐 대한민국에서 불산을 제일 많이 쓰는데 어딘 줄 아느냐, 뭐 반도체 기업이다. 근데 거기서 뭐 사고 나는 거 보았느냐. 물론 사고가 안 나야죠. 사고 안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안전 대책을 세웠으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건데, 그렇게 사고가 안 나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려면 그 정도의 안전 대책을 세웠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찌한 대책도 세워놨다는 얘기는 없고, 그렇게 많이 쓰는데도 뭐 걱정 없는데 왜 염려를 하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물권개발청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고, 그러면 이제 군산시에서 예방점검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자체에는 그런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감독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고 나면 그때 쫓아와서 뭐 문자 보내는 정도 그 이상의 어떤 것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안전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구축해 줘야 된다. 권한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 안에 있는 그 천부 BLS 회사 앞에 와 있는데, 사실 뭐 천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 유해형 물질을 유출한 천부 BLS가 그 유해 물질의 외부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설비 보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고, 그에 관련해서 염소 등 유해 물질 감수를 위해 100원을 축소하고 전체 100원에 대해 이중관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이중관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기와 누출 감지기를 설치하고 유출에 대비한 중화 처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거 이제 기사를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천보 입장을 저희가 또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부 함앵커가 간다. 안녕하십니까. 천보 BLS 대표이사 이상률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은 10년 주기로 자동차, 가전, 디스플레이, 휴대폰, 반도체 등 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10에서 20년 이내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은 2차전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보는 2차전지 전액 소재를 생산하여 대부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4천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준공하였고, 2025년까지 총 1조 원의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으로 이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입지적인 우월성 때문입니다. 넓은 부지, 물류, 교통의 편의성, 최적의 입지 장소이고, 두 번째는 새만금 개발청과 군산시, 전라북도 친환경 기업 때문입니다. 새만금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빠른 인허가 절차, 군산시 전라북도의 세액 감면,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천보 BLS가 입주할 당시에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2차전지 배터리 회사 협력사 회장으로서 천보 BLS가 새만금에 입주하면 국내 2차전지 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현재 새만금 산단에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2차전지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는 것을 보고 제 예상이 현실화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년 5월 11일 전북대 및 군산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3억 원을 산학 공동연구개발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도 들었지만 지금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바가 있잖아요. 얼마 전 화학물질 누출 사고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좀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먼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보 BLS는 이미 설비를 보완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시운전 중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즉각 사후 조치한 사항입니다.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려면 최근 관련법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되어서 2중 3중의 안전 관련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천보 BLS는 관련법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전라북도가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전에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이 상황, 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열망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서울 및 전북에서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저는 새만금이 2차전지 특화단지로 꼭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천보 BLS가 처음 새만금에 입주할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이 손가락을 꼽을 정도에서
같은 호남인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향후 10년, 20년 차세대 성장 동력은 2차 전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군산 지역은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으로 전북 경제는 많은 침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2차 단지 특화 단지 지정은 전북에 큰 선물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도지사님의 열정과 노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저 또한 2차 단지 특화 단지 유치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차 단지 특화 단지가 새만금에 꼭 유치되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맹커가 간다. 네, 이번에는 전라북도를 찾아왔습니다. 미래산업국의 오택림 국장을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충북, 청주, 오창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포항, 울산 지역 중심으로 이제 그 산업이 발전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산업 볼륨이 앞으로 최소 5배, 그 다음에 뭐 8배까지가 성장한다고 치면 지금까지 그 대응해왔던 체계 말고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규모 부지가 있는 새만금으로 그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특화단지와 관계없이라도 우리가 이 새만금 쪽에는 이제 기업 집적도가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점에서, 예, 그런 부분이 잘만 정부가 인정해 준다면 특화단지 지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시장을 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 시장 90%를 뭐 점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전기차가 계속 이제 보급 확대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북이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대략 뭐 우리 도민들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앞으로의 정부의 산업 방향성이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함께 이제 2차 전지로 가고 있다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는 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GRP, GDP 뭐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기대 효과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민단체나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산단에 들어와 있는 첨보 BLS의 화학물질 유출 관련해서 이제 목소리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를 환영하되 안전 관련해서도 전문가와 민간이 좀 공동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또 행정에서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미래산업국에서 좀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하나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1, 2, 5, 6 공구 산업단지 중에 그 4개 공구가 이제 곧 매립이 완료되는데, 예, 앞으로 2025년 2월까지 3, 7, 8 공구가 아까 145만 평, 182만 평이, 예, 이제 새로 조성될 때 이런 환경 기초 시설을 상당히 좀 그 고용량으로 짓는 부분을 지금 새만금 청하고 이제 협의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그 환경 기초 시설의 용량 자체를 기업 수요에 맞게 좀 이렇게 대응해 주는 이런 그 시스템이 필요하고, 예, 두 번째로 그 환경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이 뭐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관련 정보도 교류를 하고, 그리고 법제도적인 문제에서 서로 이제 모니터를 한다든가 그런 노력들도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저희도 준비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산 환경운동연합의 남대진 대표하고 인터뷰에서 지금 전북의 화학 기업 중에 60%가 군산에 이제 소재하고 있어서 특히나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측면에서 이제 화학 방제 센터를 옮기거나 이제 출장소 정도 설치해서 안전 요원을 이제 상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도민들 당연히 정부의 산업 핵심 전략인 이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에도 환영을 하겠습니다만, 노동자의 안전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에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초면 이제 이 결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치가 되지 않았을 때의 도의 방향성을 혹시 뭐 조심스럽게 뭐 질문을 드린다면 네 곳 중에 한 곳은 되고 세 곳은 뭐 이제 실패가 되는 것이어서 어떻게 그 향후의 방향성은 또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예, 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그렇게 애정어린 그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저희는 뭐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특화단지를 신청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이제 우리의 그 특화단지 필요성에 대해서 그 필요를 많이 했고 그런 정보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한테는 이제 새만금의 존재를 갖다가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기업 유치할 때 이제 좋은 시그널이고 두 번째로 그 저희는 뭐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정의 문제에서 뭐 그런 경우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뭐 특화단지가 올해 하고 내년부터 안 하고 뭐 그런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통상 뭐 재수를 하든가 이렇게 할 텐데 재수 과정에서 그 지적됐던 것들을 충분히 보완해 나간다고 치면 그 이 국내 그 산업 구조적으로 볼 때 새만금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규모 부지가 있고 네. 그리고 저기 그 기업들이 상당히 아까 환경 기초 시설 관련 그런 용량들이 충분히 돼 있고 알리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그 하지 못하는 그런 차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계속 그 부각해 나간다고 치면 그런 맥락에서 특화 단지 지정의 가능성도 뭐 상당하게 높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의 문제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해당 국이 미래산업국도 미래산업과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그 산업의 생태계의 흐름을 이제 준비하고 또 발빠르게 선도하고 그런 이제 해당 국이 될 텐데 2차 전지를 넘어서서 이제 수소 연료 에너지로 이제 가야 되고 지금 우리 국장님실 산업 지도를 보더라도 신산업 지도입니다. 그린 뭐 수소 생산이라든지 또 저장 운송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은 나와 있어서 더 이 특화된 이 핵심 국 7국과가 더 많은 전문 인력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 이것이 곧 어떤 국가의 방향도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미래의 먹거리의 일자리 창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서 우리 도민들께 전라북도의 이 산업의 방향을 잘 읽고 준비하고 있다고 예. 말씀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사회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정확히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2차 전지가 먼저고, 예.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방위산업 쪽 뭐 새만금의 그 광활한 부지에 그 클러스터를 만드는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네. 하나씩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소하고 그 재생에너지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린 수소 만드는 그 지금 현재 그 약 4천억 규모로 에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그 미래 에너지의 문제 그다음에 그 저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뭐 탄소 그다음에 그 자동차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생명경제 중심지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비전을 잡았고 그 생명경제 산업을 저희가 육성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 그 국의 미션이고 그런 맥락에서 그 전통적으로 해왔던 부분 플러스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 다각적인 관점, 뭐 저희 뭐 TP 관련 대학, 뭐 연구기관 같이 거버넌스를 구성하거나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준비를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그 기본 저희 소명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요즘에 뭐 대학도 많이 힘들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RIS나 또 라이즈나 또 글로컬 대학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RIS와 라이즈는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만 결국에 곧 이 전라북도의
이 지자체의 도민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유관기관하고 이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이미 예산 자체를 그렇게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함께 고민하는 것, 특히나 이 미래산업국에서 신산업의 방향성을 함께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좀 협력을 통해서 좋은 내용의 그 속도와 관련된 그 소식들을 좀 전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이 떠나면서 이제 그 들어왔던 중소기업 전부 다 도산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그런 염려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 같은 데 자동차 공업 도시가 있다가 어느 한 회사로만 몰입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로 어려워지게 됐을 때 충분히 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성을 가진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무슨 뭐 삼성 중공업도 왔다 가고 뭐 실리콘밸리도 왔다 가고 뭐 두바이도 왔다 가고 뭐 수도 없이 왔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눈에 확 드러나는, 시민들이 피부 느낄 수 있는, 지난번에도 저도 그 얘기도 그 태양광 전지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저희가 염려했잖아요. 시장만 요란하고 새만금 땅만 버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2차 전지 특화 단지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지정하는 단지이고 국가의 산업의 방향성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조금 관점은 다릅니다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그 어느 기업 단 유치랑보다 훨씬 더 이제 메리트도 있고 뭐 기대도 가능한 사실인데,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가 땅은 높고 배터리 어떤 그 특성화시고 만든다면 태양광 전지 산업도 태양광 산업도 좀 더 기왕이 시작했던 거니까 활성화가 되면 인프라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축전할 수 있는 멀리까지 가지고 나가서 뭐 저장하지 않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연계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돈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만금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맹커가 간다.